수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면서 홍보대사님 축사를 전달해 주실 강신호 통계입니다. 통계석사님께서 직접 위촉장을 함께 위촉장 홍보대사 고우수 귀하를 2019 가구주택 기초조사 홍보를 위한 홍보대사로 위촉합니다. 앞으로 적극적 홍보 활동을 통해 성공적인 조사 실시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8월 19일 통계청장 강신욱 고맙습니다. 앞으로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꽃다발에서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김민영 아나운서에 대한 위촉장 수여를 하겠습니다. 홍보대사 김인경 귀하를 2019 가구주택 기초조사 홍보를 위한 홍보대사로 위촉합니다. 앞으로 적극적 홍보 활동을 통해 성공적인 조사 실시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8월 19일 통계청장 강신욱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 다음 활동 역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 분 모시고 기념 촬영하실까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2019 가구주택 기초조사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되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계청에서 이번 기초조사를 시작으로 앞으로 많은 종조사들을 시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첫 단추로 이번 기초조사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저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SBS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2019 가구주택 기초조사 홍보대사가 돼서 정말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의 홍보 슬로건이 내일의 변화는 당신의 이야기로부터라고 들었습니다. 국민의 이야기를 전하는 아나운서로서 여러분의 조사 참여가 정말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고요. 더 나은 미래,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 통계청 조사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까이 함께 서주시고 네, 다정한 모습으로 네, 도착해 주십시오. 정확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김민용 아나운서께서 참여라는 키워드를 역시 밝은 미소로 함께 바라보시면서 도착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제는 기초조사에 나설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